안녕하십니까. 비뇨기학 TV 이용입니다. 우리 비아그라 시알리스로 대표되는 우리 발기부전 치료제들이 허가를 받을 때, 맨 처음에 이 혈관 벽에 작용하는, 혈관의 이제 벽에 이 평활근에 작용해서 이 혈관 확장 효과를 일으키는 혈류 증가 효과에 의해서 해면체 혈류가 증가되고 누출 정맥의 혈관까지 확장이 돼서 발기부전 치료제로 개발이 되었다, 이 말씀까지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비아그라 허가 이후에 우리가 총 6개의 약제가 세계적으로 허가를 받았고, 이 세 가지 약제를 그 세계적으로 처방을 할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 뒷부분에 세 가지 약제를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국내 임상을 통해서 국내 회사들이 만들어내서 세계적으로 6개의 약제를 처방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우리나라 비뇨기과 의사들이 가장 발기부전 치료제 처방 경험이 많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특허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처방되는 약제, 주로 처방되는 약제들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해서 한번 또 특장점을 말씀드리기로 했죠. 이제 오늘은 그 허가 임상 시험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날인데요. 처음에 25년 전에 미국에서 이걸 첫 임상을 했을 때 제일 무서웠던 게 이제 협심증, 심장마비, 심근경색 약 중에서 이제 그 우리 질산염 제제, 설화정으로 되어 있는 그 니트로그리세린이라든지, 요즘으로 따지면 이소켓, 아이소켓 그 스프레이나 이제 먹는 약들이 심근경색 약으로 이제 처방이 되는데, 이런 약제들을 비아그라와 병용했을 때는 전체 혈관이 이완이 돼서 혈압이 잡히지 않고 이제 위험한 일까지 치명적으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보가 이미 알려진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임상시험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혈관으로 갈때 혈류가 증가가 되면 두통, 그다음에 안면으로 올때 안면홍조, 그다음에 코로 가는 혈관, 코막힘, 그리고 이제 망막에 작용하는 그 특히 그 여섯 가지 약제 중에서 비아그라가 특별히 이제 색각 시야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정보가 알려진 상태에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임상시험을 했기 때문에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의사나 환자들의 그 정보 제공하는 게 조금 예민해져 있는 상황에서 관심 속에 임상시험이 시작이 됐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심리적인 긍정적인 암시에 의한 위약 효과, 플라시보 효과는 다 아시죠. 근데 이제 반대되는 개념에 이제 놀체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놀시보 효과라는 의학 용어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똑같은 뭐 아스피린을 복용해도 이 부작용이, 위장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군은 내시경 해보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한30% 이상 위장관이 불편하다고 호소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게 놀시보 이펙트인데, 바로 이제 우리가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두통도 뭐한5% 이상, 그다음에 안면 홍조는 3배 이상이 나타났습니다. 사소한 증상도 우리가 표시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코막힘은 비슷했고요. 시각 이상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우리가 서제션을 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암시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별로 치명적이지 않다고 하는 이 소화불량은 우리가 훨씬 더 적죠. 그 이유는 이 식도의 그이 평활근도 이완이 되기 때문에 뭐 역류성 식도염도 악화가 될수 있고, 저희가 이제 허가 이후에 이제 처방을 해보면 이 소화불량 증상 환자들이 상당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상 시험에 참여하는 동안에 저희가 의사들이 부정적인 암시는 좀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안면 홍조가 3배 이상 차이 나는 이 결과를 가지고 이제 식약청의 허가 임상에 이제 서류를 가지고 제가 이제 갔는데, 그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그 비뇨기계 종양 그 보시는 교수님도 이 혈관 이상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이걸 보신 거죠. 아, 이세배 이상 안면 홍조가 나타나는데 이걸 어떻게 허가를 하겠는가. 그래서 결국은 첫 해에 50mg 반 용량만 허가를 하고 1년 동안 그 중대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거를 데이터를 충분히 이제 보고를 추가로 해서 그런 제한적인 조건으로 1년 후에 이제 100mg을 허가를 다시 받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 위약 효과, 플라시보 효과에 대응이 되는, 반대되는 개념의 이제 부정적인 암시를 통해서 환자들이 느끼는 이 놀시보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발기부전 치료제뿐만 아니고 우리가 배뇨장애 약물 중에서는 비뇨기과 의사들이 많이 겪는 구갈 현상이라든지 입마름 현상, 또 이제 반대되는 걸로 이제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증상, 뭐 이렇게 예민하게 환자들에게 이 약제들에서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부작용을 설명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고령 환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약이나 허가 임상을 하면서 똑같은 경험을 하고, 뭐 물론 중대 이상 반응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만은 2년에 걸쳐서 임상시험의 결과를 보고하고 비아그라 100mg을 허가받았었던 옛날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뇨의학 TV 이용이었습니다.